한 분은 어지르시고 한 분은 치우시는 건데 자기가 쓰는 방은 또 뭐 그렇다 치는데 가족 공동의 공간 있잖아요. 거실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만의 영역이라고는 볼 수가 좀 없는데 좀 독특한 면이 좀 있긴 하시다네요. 네, 선생님. 선생님께서 좋게 말씀해 주셔서 독특하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되게 괴상한 거죠, 선생님. 사는 저는 괴상해요.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아, 좀 독특한 면이 있긴 있으시구나. 개성이 있으시구나까지는 알겠는데 더 들어볼게요. 저희 남편이 정말 이건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냅킨을 입을 닦으면 그 주머니 다 놓아요. 왜요? 그래서 강아지들 이제 응아 치울 때 그거 쓰시죠? 그, 이제 입 닦은 건데 어때? 그리고 한 번 더 쓰고 꼭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더럽잖아요. 딴 사람들 남편 옷 저 세탁 보낼 때 뒤지면 뭐 돈 10만 원도 나오고 막 그런 데는 횡재했다고 친구들은 그러는데 저는 이런 자리 한 장 여태까지 놔본 적이 없고요. 휴지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저복을 펴서 저기다가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의도는 좀 좋기는 한데 그래도 참 아시겠어요. 네. 근데 사람이 나이가 좀 들잖아요. 특히 노년기에 들어가면 약간 잔소리가 들리기는 해요. 다른 잔소리는 그닥 하지 않아요. 근데 늘 뭘 많이 산다고 야단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게 뭘 시장만 가면 쓸어온다고. 사와야지 너는 그걸 다 쓸어오냐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시장을 나가보면 내가 어느 계절에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오는데 제가 그 남아있는 걸 두고 오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사면 차가 그냥 꽉 차도록 이제 사가지고 오는데 고창에 갔다가 고창에 늙은 호박 되게 좋거든요. 너무 맛있어. 진짜 속이 토할 것 같은 겉에 하얗게 이렇게 분이 많이 나 있는 골이 촉촉촉촉한 그런 늙은 호박인데 그래서 그걸 제가 다 가져왔어요. 어머, 어떻게 싣고 오셨어요? 아니, 늙은 호박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매니저는 아예 그 지방 가면 장날이면 아예 의자를 뒤로 제끼고 그냥 거기를 비워놓고 다 내려요. 다 내리고 비워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 매니저는 뭔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 매니저들은 장날 저 시골로 가는 걸 너무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 운송업 하시는 분이네요. 그리고 도자기를 사가지고 간다고 제가 이제 샀는데 차에다가 너무 많이 실어서 저는 막 이렇게 무겁잖아요, 도자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자동차가 그걸 파스났다고 그러대 팍 터진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때 너무 위험한 일이 있었거든요. 타이어가? 네. 어머나. 그 그걸... 이후로는 남편이 뭘 사면 잔소리가 10배, 20배 늘었어요. 너 그때 그렇게 놀라고도 또 그러느냐고 저한테 야단을 하는데 이게 네. 지금 듣다 보면 이게 쓸고 털고 이런 걸 보면 또 스님 또 과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요리 연구가 맞아요. 시니까 맞아요. 그 정도 또 재료들이 있어야 필요할 때 또 네. 만들어보고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집에 냉장고가 몇 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연구가시니까 그래도 뭐 한 4, 5대? 그렇겠죠? 네. 예, 네. 과한지 과하지 않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옆에 냉장고만요, 냉동고도요. 와우, 역시 네. 냉장고, 냉동고 다시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합해서는 19개 있는데요. 네? 저희 집에 냉동고가 11개 있고 와. 냉장고가 8개. 아, 너무 멋있으세요. 아니, 진짜. 남편분께서 좀 근데 그게 이유가 한데. 있어요. 저는 네. 제가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중국 요리집이거나 뭐 일본 요리집이나 그러면 그 재료만 사면 되지만 저는 그냥 가정 요리를 하니까 온갖 걸 다 해야 되니까 그 재료가 다 그 섹션별로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름 정리를 잘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이제 늘 그걸 뒤지는 거죠. 팬이라고 이게 평생 가는 건 줄 알아? 이것도 상해. 유통기한이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다가 돈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빨간 거. 왜 중국 사람들 신년에 빨간 거. 이춘대길 붙이듯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냥 말하면 또 싸우니까. 그랬더니 하도 가짜는 이제 그때부터는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필요한 것만 사. 끌어모으지 말고.